나무 심기 올바른 관리법은 1번 잘 씻은 후에 3일에 한번 햇볕에 말려서 보관한다. 2번 뭐야? 물기 제거 후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린다. 자, 박영희 아나운서는 2번. 이거는 저의 설명이 정확합니다. 아, 정확합니다. 일단은 햇볕이 강한 데 있으면 나무가 변색 뒤틀릴 수 있어요. 아, 뒤틀린다. 네. 정말로 정말로 살 고수신데요. 뒤틀릴 수 있어요. 와. 그렇기 때문에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야 좋습니다. 맞아. 아니 근데 한성영 씨가 저기 죄송한데 예. 저희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햇볕이에요. 맞아요. 할머니들이나 뭐 이불이나 뭐든 뭐 살균은 살균은 그냥 햇빛이에요. 그냥 날씨 좋으면 다 갖다 그냥 널어놓는 거야. 예. 과연 정답은 몇 번인가요? 통풍이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어, 왜 그러죠? 만약에 나무 식기를 햇빛에다 말리게 되잖아요. 그러면 구멍들이 좀 더 커지게 돼요. 그러면 이후에 그 사이로 이물질들이 끼기가 더 쉬운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로 세척을 하신 다음에 또 키친타올이나 마른 행주를 이용해서 물기를 바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나무 식기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